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에는 정부도 한쪽 편을 들기가 쉽지 않죠. 그런데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한의원에 의료기기를 팔지 못하게 압력을 넣는 등 의사단체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. 송병철 기자입니다. 한의사 김경태 씨는 초음파 검사기를 사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.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팔면 거래를 끊겠다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. 한의원보다 병의원의 판매량이 많은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은 의사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영업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한 업체는 2009년에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기기 10대를 팔았는데 의사단체의 압력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의원에는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. 의사협회 등은 한의사에겐 의사면허가 없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. 법원은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. 의사들은 한의원의 혈액검사까지도 방해합니다. 혈액검사 기간에 한의원과의 거래를 끊으라고 강요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단체의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였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 TV조선 송병철입니다.